SFA를 과연 어디까지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좀 더 옆으로 오시죠. 해설님들 간단히 해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렌타디에 참여하신 이진서의 개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해설로 참가하셨으면서 캐스터 김도아입니다. 바로 게임 진행합니다. 네, 지금 방금 서버 건설 속도가 되게 빨랐거든요. 네, 저는 서버 때 일본 선수예요. 이번 선수 이은호 선수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으로 타워 넷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벌써 라이브 깎으신 분이 있는데요. 네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타워 건설하고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타워를 어떻게 건설하냐면은 타일을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타워 건설되거든요. 네네. 이 노말 타워가 있는 이유가 옆에 있는 퀘스트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노말 타워를 많이 모으면 필요한 퀘스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타워를 안 합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번 플레이어가 타워를 건설하지 못하고 어이없게 탈락했거든요. 지금 타워 건설부터 모르시고 지금 게임이 시작된 건가요? 네, 이거 너무 안타까운 패배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세 분들은 이미 덤프 확정권이에요. 누가 2등인지 누가 3등인지 누가 1등인지 싸움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네, 이번 선수 전부 공격받고 있죠.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4등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권이 심판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 굉장히 지금 초보분들이거든요. 초보분들에게 굉장히 조언해줄 말씀이 없을까요?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본 생기인 대로 타워를 짓다 보면은 언젠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합치세요. 뭐 이상한 거 노린다기보다는 무조건 합치는 게 유리하네요. 네네. 그래도 5번 선수 굉장히 좋은 플레이어 보고 있습니다. 5번 선수와 지금 1번 선수만 그대로 체력이 그대로고요. 4번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소환 잘못했다가 소환 선수 한번 보내봤거든요. 5분이가 느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렌타드를 플레이어 훈련부터 봤어요. 네, 이은현 선수의 모습이죠.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 정말 봐주는 게 없네요. 좋습니다. 지금 공격받았는데요, 방금. 지금 빛이 2번이 공격을 받았고 점수 6점 남았고 에너지가 겨우 막아냈군요. 좋습니다. 네,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의 관중보다도 살아나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라이프가 떨어지면 그만큼 더 보상을 주는 퀘스트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역전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은열 선수 또 오라클이라는 유니크 타워가 두 개 떴는데요. 네, 이게 라인 클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합치고 그대로 놔두는 모습입니다. 네, 끊임없이 지금 2번 선수에게 공격을 넣고 있는 이은열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50포인트를 썼는데 지금 2번 선수에게 버틸 수 있을지. 와, 사실 이건 좀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틈틈이 강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강화를 해주시지 않으면 타워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화를 틈틈이 눌러주시는. 아, 이번 선수 뚫려요. 뚫립니다. 2번 선수 하나 1점 남았거든요. 겨우 1점으로 버텼습니다. 2번 선수 화이팅. 좋습니다. 와. 5번 선수와 4번 선수 21점과 20점으로 비등비등 하거든요. 옆에 나란히 앉아서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4번 선수 같은 경우에 벌써 에픽타워를 구웠거든요. 에픽타워는 이제 이 게임의 최고등급 타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이은호 선수 공격 보내는 거 보셨어요? 2점짜리 미니언만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죽어봐라려고. 야, 정말 집요합니다. 게임은 봐주지 않는 날. 게임은 게임이고 이은호 선수의 플레이를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이 순간 4등이 결정됐고요. 네, 이번 플레이어가 4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플레이어 4등이 결정됐지만 현재 이은호 선수를 통해 3등으로 경품 확정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1, 2, 3등이 각자 어떤 상품을 가져갈까의 싸움인데요. 그렇죠. 4번 선수 지금 아직 공격 먹었죠. 13, 12, 9, 8로 막아냈습니다. 자, 4번 선수 할 수 있어요. 약간 나갔네요 지금. 네, 이은열 선수 지금 에픽타워가 무려 2개라서 지금 매우 강력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래도 좋은 점은 지금 4번 플레이어, 5번 플레이어 골드가 굉장히 남지 않고 있어요. 4번 플레이어들의 가장 부족한 점이 골드가 좀 남는다. 요걸 굉장히 좀 피해야 될 점인데 골드를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은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수를 모으고 있어요. 보면은 점수를 최대 50점까지 보낼 수 있는데 지금 공격을 안 보낸다는 거는 한 방에 50점을 모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지금 이은현 선수의 이 타워 상태가 지금 처음에 두 마리가 떴거든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와, 이렇게 지금 4번 플레이어는 지금
에픽타워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유일한 선수 3개가 나왔거든요. 와 정말 말도 안 될 차이입니다. 와 지금 여기서 5번 선수 또 이은열 선수의 50점 받았고요. 공격 50점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5번 선수 좋아요. 50 공격 포인트 넣었는데 이걸 버텨낼 수 있을지. 12라운드에서 게임의 양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은열 선수의 미디어를 보시면은 저기 5번 플레이어의 화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기 보시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뚫리고 있습니다. 위험해요. 멘트 들어왔고 셋 둘 오, 와 막아냈네요. 좋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은열 선수를 제외한 4번 5번 선수의 2, 3위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4번과 5번 선수도 부지런하게 공격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공격을 성공했을 때 보너스 골드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공격 점수 50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용해 주셔야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하고 그 공격 점수로 공격을 성공했을 때 골드를 얻어서 저 타워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것 가끔 누르는 이 버튼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버튼들이 공격을 누르는 버튼인데 네네. 오른쪽 화면 네. 사실 이은열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이 버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저 5번 선수는 많이 활용했어요. 그래서 때문에 이닝이거든요. 지금 말씀을 줄고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8점으로 버티네요. 11점 오늘 2점 0점으로 5번 선수에서 탈락하면서 여기 4번 선수와 4번 선수가 어부지리로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이 와중에 지금 에픽타워가 두 개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제가 좀 멀어서 안 보이는데 지금 저기 하나랑 뭐가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데빗 같거든요. 네 지금 이은열 선수하고 4번 선수 1대1 매치가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은열 선수의 피를 깎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위 선수를 보시면은 너무 단단해요. 사실 너무 단단하긴 합니다. 벌써 혼자 에픽타워가 4개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 에픽타워가 4개가 올라왔다는 거 거의 4드롭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사실 지금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저도 부리게요. 저도 부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보고 있나요? 지금 이게 1번 기준으로 열심히 달려오고 있거든요. 이현열 선수 승리! 3-2-1점 이루어졌네! 게임 끝났습니다. 4번 선수의 정말 열심히 플레이했지만 이현열 선수의 체력을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